네,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이 종목들의 지금 뭐 낙폭이 또 벌어지기도 하고 그런 지금 변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종목들 중에 어떤 종목부터 좀 우리가 분석을 해볼까요? 네, 이 중에서는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좀 뜨겁게 좀 반응을 하고 있는 애인소프트를 우선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겁게 반응하는 이유는 뭐 주가가 뭐 상승한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오늘 한마디 말해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하면서 쇼크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바로 이제 어제 밤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새벽 12시에 애니소프트의 야심작이라고 할수 있는 이제 린지 W가 출시가 됐습니다. 역시나 지금 애니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최근에 총체적 난국이었던 상황이었죠. 최근에 출시한 이제 신작 게임인 블레이드 앤 소울 같은 소울 2, 네. 경우에도 초반 흥행이 좀 부진한 맞아요. 모습을 보였고요. 여기에 또 이제 과금 논란이 계속해서 지금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기존의 이제 리니지 M이라든지 리니지 2M 같은 경우에도 매출 감소세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지금 현재 인소프트의 주가를 좀 반전시킬 만한 유일한 모멘텀은 바로 이제 리니지 W에 있다 W였는데,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리니지 W가 얼마만큼 이제 흥행에 성공할지 여부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였는데요. 우선 현재까지는 아직 뭐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리니지 W 출시 이후에 지금 이용자들이 상당히 지금 실망감을 지금 표출을 그렇군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가 역시도 급락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상 기존의 리니지 1 대비해서 크게 달라진 게좀 없다라는 그러한 좀 반응. 이러한 점에서 굉장히 좀 실망감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에는 향후에 이제 인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제 리니지 W가 얼마만큼 초반 흥행에 성공한지 여부에 따라서 주가 여부가 좀 판가름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이러한 좀 초반 흥행에 대해서 좀 빨간불이 켜졌다라는 점에서 다소 좀 투자에 좀 주의가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매매 전략으로는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은 좀 보수적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겠고 만일에 최근에 저점 라인인 55만 5천 원까지 만약에 이탈을 한다라고 한다면 매도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NC소프트 지금 여러 가지 악재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데 반전을 또 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상황. 신작 출시가 좀 유저들의 실망감으로 인해서 현재 주가 지금 11% 넘게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도망가야 될 종목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와이런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네. 카카오페이 어제 상장에서 그래도 뭐 따상까지 좀 기대를 해볼 만큼 좀 주가 상승은 괜찮았는데 오늘은 온도차가 굉장히 극명하네요. 네. 네, 우선 뭐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제 시장에 이제 뜨거운 관심을 받으면서 상장을 했는데 일단 상장 초반에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모가 밴드 상단이 이제 9만 원이었는데요. 네. 공모가 밴드 상단에 이제 그 IPO를 해서 지금 어제 주가가 23만 원까지 상승을 했으니까 맞아요. 장중에 사실상 이제 공모가 대비해서 두 배가 넘는 네. 주가가 상승을 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따상까지는 기록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네. 여전히 현재 주가 수준도 이제 공모가 대비해서 한두배 정도 이상 주가가 상승한 네.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다소 좀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점에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도 주가가 그래서 한10% 정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주가의 이제 변동성이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시장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카카오페이에 대한 이러한 지금 온라인 플랫폼, 핀테크 플랫폼에 대한 그러한 장기적인 이제 성장성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프리미엄을 좀 부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뭐 카카오페이 증권이라든지 보험, 라이센스를 이제 직접 취득하는 전략을 향후에 좀 취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러한 좀 핀테크 기업들의 지금 제기되고 있는 중장기 이러한 규제 리스크 같은 경우에도 다소 좀 완화가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상대적으로 뭐 카카오뱅크, 그러니까 같은 이제 계열 회사인 카카오뱅크 대비해서는 이러한 지금 금융 핀테크 관련한 그러한 규제 리스크에서는 다소 카카오페이가 그래도 좀더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이
카카오뱅크 대비해서는 좀 강점 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어저께도 주가 흐름을 보시면 카카오 그룹주 내에서도 카카오페이는 상승하고 그렇죠. 카카오뱅크는 하락하는 모습이 맞습니다. 보였는데 아무래도 이러한 투자자들의 그런 시각이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실적을 가지고서는 즉 이제 한마디 말해서 숫자를 놓고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 지표로는 그러니까 목표가 산정이 좀 불가능한 그러한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대부분의 증권사들에서도 카카오페이에 대한 목표 주가를 제시하는 증권사가 지금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시점에서는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그러한 기업 가치, 기업 프리미엄이 좀 반영된 상황인데 앞으로 향후에 이러한 실적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좀 접근을 해야지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워낙에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공모 시장의 뜨거운 열기에 힘입어서 일단 상장 초기에 주가가 높게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만 향후에 이제 또 실적 추이에 따라서 좀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미 공모가 대비해서 2배 이상 상승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공격적으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조금 한 발짝 물러서 있는 상황에서 향후 좀 천천히 좀 향후에 이제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투자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7만 3,500원 정도 수준인데 만약에 17만 원 정도 보유하고 있는 입장이 있으라면 17만 원이 만약에 이탈을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단기간으로 좀 매도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현재 10% 넘게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어제와는 분명히 다른 흐름인데요. 뭔가 좀 이렇게 이 주가 산정하기가 조금 애매하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보수적인 접근 얘기하시면서 일단은 도망가야 될 종목으로 분류했습니다. 자, 세 번째 와련 종목 넘어갑니다. 오늘 뭐 급락한 종목들 다 일단은 도망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비즈니스원은 어떨지 좀 들어볼까요? 네, 오늘 대부분의 이제 주가 하락을 하고 있는 종목들의 공통점이 그동안에 좀 많이 올랐었던 종목 위주로 좀 주가 하락폭이 낙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테마라고 할 수 있는 메타버스라든지 그쵸. 뭐 NFT 관련주들이 오늘 일제히 뭐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들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 단기적으로 주가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일단 도망가야 돼 그런 전략을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다만 이제 비즈니스 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러한 부분보다는 지금 최근에 이제 공격적인 M&A로 인해서 계속해서 지금 기업의 성장성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 하락 시에는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다가 오늘 주가가 뭐 크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뭐 최근에 주가 상승 대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가격적인 측면에서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비즈니스 온 같은 경우에는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전히 상승 추세가 좀 놓여져 있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를 비롯해서 뭐 ERP 플랫폼 전문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전자세금 계산서 쪽에서 꾸준하게 안정적인 매출과 이제 이익을 보여주는 회사인데요. 현재 국내 이제 시장 점유율도 이제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제 독보적인 그런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을 좀 보여주고 왔었는데 단점이 이제 성장 동력이 좀 부재했다라는 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지금 최근에 공격적으로 지속적인 그런 M&A를 통해서 뭐 이어카운트 솔루션이라든지 전자기학, 뭐 빅데이터 기술 이러한 쪽으로 계속해서 지금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이러한 시장에서 이 회사를 바라보는 그러한 좀 지금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최근에도 주가가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또 주당도 그 주당 한 주에 무상증자를 또 결정을 하면서 최근에 좀 주가가 좀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무상증자 이슈라든지 수급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재 각 사업 부분별로 계속해서 지금 M&A를 진행을 하면서
경쟁력이 좀 강화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또한 이제 B2B 이커머스 시장 쪽 진출로 인해서 중장기적으로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M&A 효과에 힘입어서 전년 대비해서 매출과 이익이 약 한 두 배 정도 계속해서 매 분기 지금 증가하고 있는 지금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좀 부여할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주가 하락 시에는 좀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네. 지금 일단 현재가 한 25,700원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 최근에 주가가 2만 원대에서 지금 3만 원, 어제 이제 29,900원까지 상승을 했었죠. 네. 그러니까 2만 원대에서 3만 원대까지 단기간에 한 50% 정도 주가 급등을 했다가 지금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주가 급변동기에 한 중간 정도 가격대라고 할 수 있는 한 24,000원 정도 부근에서는 좀 매수 관점으로 조정 시 매수 관점 대응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매수가로는 24,000원, 그리고 목표 주가로는 3만 원, 마지막으로 손절 가격은 최근에 계속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저점 라인을 형성했었던 2만 원대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매매 전략까지 좀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와이라노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용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